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스 악기 피아노 사업을 맡고 있는 심일권 전무입니다. 가와이 쇼룸에 아주 귀하신 피아니스트 이지원 선생님께 오셨습니다. 네, 방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계르 가와이 피아노에 대해서 네. 한번 쳐보시고 네. 어떤 느낌을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면 이지원 선생님께 시계르 가와이 연주 후 어떤 느낌의 피아노인지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이지원 선생님으로부터 시계르 가와이 피아노의 연주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시계르 가와이 피아노 연주를 하셨는데요. 이 시계르 가와이 피아노 어떤 것이 선생님께 마음에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와이의 기억이 조금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계르 가와이 같은 경우는 터치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컨트롤하기도 좋고 소리도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들이 이제 색감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한동안 피아노를 그만뒀다가 이 시계르 가와이를 접하고 나서 이 피아노가 너무 좋아서 다시 피아노를 시작했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하일 플레트네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 때마다 항상 이 시계르 가와이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피아노가 좋다는 뜻이겠죠. 네, 선생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호로비치처럼 미하일 플레트노프 피아니스트도 피아노를 전 세계 투어 시에 꼭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피아노는 시계르 가와이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최근에는 서울 예술전당에서 할 연주 시에도 일본에서 시계르 가와이 피아노가 와서 연주되고 많은 청중들이 깜짝 놀라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연주자들로부터 인정받는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이 시계르 가와이 피아노는 수제품으로서 저희 보시는 이너림 다른 제품들 메이플 나무 되겠지만 시계르 가와이 피아노는 최고급 버드아이 메플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계르 가와이 특징은 어퍼빔이 다른 피아노에 비해서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의 장력 한 약 2000톤의 장력을 견디고 음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백건반이 인조 상어되어 있습니다. 백건반 사이사이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연주 시 땀으로 인한 미스터치가 발생을 막고 있고요. 또한 땀에 의한 곰팡이 발생을 막기 위해서 향균 처리되는 위생적인 건반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가와이 쇼룸을 방문해준 이지원 선생님과 함께 시계르 가와이 연주 및 시계르 가와이 특장점 등에서 말을 나눴습니다. 언제나 코스모스 악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명품 시계르 가와이를 시연하시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